요즘은 도박도 면접을 통과해야 할수 있나 봅니다. 면접을 본 참가자들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까지 이동시킨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붙잡혔거든요. 도박에 빠진 아내의 남편이 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야산에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천막에 있던 수십 명이 도망치지만 결국 체포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도박 대장 및 도박 참여 혐의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다섯 장의 화투로 점수를 내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도리지코땡 도박 현장입니다. 조직폭력배 46살 김모 씨 등 일당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충남 일대의 야산 10곳을 돌며 천막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은 1억 2천여만 원, 한 판에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갔습니다. 판돈의 10%를 스스로 챙긴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총책과 문방, 꽁지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중간 장소를 알려주고 면접에 통과한 사람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도박꾼 50명 가운데 33명이 4, 50대 여성이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의 남편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도박 장소 10개소에 대해서 저희 형사들이 산길을 개척을 하고 그 산길을 이용해서 사전에 경찰력을 현장 주변에 배치한 후에 검거한 것입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김 씨 등 3명을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운영진 3명과 참가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